안녕하세요, 제논입니다. 네, 오늘은 크리미빵에서 신제품이 또 출시를 했길래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. 바로 그리운 한 떨기라는 크리미빵을 준비를 해봤어요. 네, 그리운 한 떨기고요. 좀 신기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거는 약간 포장지를 봤을 때 크림이 약간 딸기 크림으로 되어 있는 빵인 것 같아요. 자, 한번 까서 먹어보도록 하죠. 자, 일단은 까보고요. 자, 사이즈는 전에 대형 사이즈 크림이 빵 있죠? 그 사이즈랑 비슷하고요. 이런 형태의 빵입니다. 네, 사이즈 크죠? 와, 진짜 큰데. 딸기향이 나요. 근데 딸기향이 그 느낌이에요. 그 과자 있잖아요. 딸기향 나는 과자. 크라운 산도인가? 그 느낌에는 냄새가 납니다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도 얼추 크라운 산도 맛하고 비슷해요. 빵이라는 것만 다르지, 크림의 맛은 크라운 산도 과자랑 똑같아요. 내부 쪽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냥 하얀색 우유 크림에서 딸기 크림으로 바뀌었고요. 식감은 동일합니다. 맛은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 빵을 사 먹으면 크라운 산도 느낌이 많이 날것 같아요. 그 동그랗게 생긴 과자 있거든요. 그 비닐이에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동그랗게 생긴 그 오레오랑 비슷하게 생긴 과자인데, 맛이 그거랑 똑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 크라운 산도가 사실 롯데샌드랑 오레오랑 다 비슷하게 생긴 동그라미형 과자잖아요. 원형 과자라고 하죠. 그런 느낌인데, 이 빵은 그냥 크림만
크라운 산도 느낌의 크림으로 바꿔놓은 그런 빵입니다. 네, 그러니까 빵은 오리지널 크리미 빵 그 빵하고 똑같아요. 네, 빵은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크림만 바꾼 형태죠. 기존의 크리미 빵보다 약간 두 배 커요. 일단 두 배가 크고, 그리고 양이 많아지고 크림색이 달라진 게 이번 크리미 빵의 포인트고요. 근데 개인적으로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먹으라고 하면은 물릴 것 같네요. 지금도 약간 물려요. 같은 게 입에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물림감이 조금 있긴 해요. 약간 계속 먹게 되면 물이 좀 필요한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. 맛은 괜찮은데 계속 먹게 되면 물릴 것 같아요. 양이 많고 크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면 좀 물림감이 있습니다. 이거 지금 하나 먹고 있는데도 양이 많아서 물려요. 맛은 나쁘지 않은데 물림감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맛은 그 크라운 산도 과자랑 비슷한 맛을 내고 있어요. 그 크림이 딸기 맛이다 보니까 크라운 산도 느낌의 빵을 먹는 느낌이었어요. 크라운 산도가 그 딸기 크림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동그란 과자거든요. 그거를 먹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먹다 보면 과자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물리잖아요. 이 빵도 사이즈가 워낙에 커요. 그래서 처음엔 맛있어요. 네, 처음에 먹다 보면 맛있는데 중간부터 물림감이 조금 있어요. 네, 그거 빼고는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크레미빵 신제품을 한번 먹어봤는데요. 그리운 한 떨기라는 신제품을 한번 먹어봤습니다.
네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빰빰빰빰빰빰빰.